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골프 대결이에요. 앞쪽에서 지금 골프공을 쳐야 되는데 중간중간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폭탄은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우와, 빨리 공을 치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니까 폭탄을 조심해야 돼 루이지, 이렇게 마리오가 제일 먼저, 이번에도 폭탄을 조심. 이번에는 공을 치고 다시 폭탄 나왔다. 우와, 요시랑 루이지가 잘못 건드렸나봐요. 이렇게 마리오는 지금 침착하게, 폭탄이 지금 연속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이렇게 공, 우와 성공. 마리오가 또 다시 한번 성공을 하고, 폭탄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서, 우와 동키콩도 넘어졌다. 이렇게 마리오는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폭탄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우와 마지막 공까지 모두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방방 대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높은 곳에서 방방을 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친구들 좀 미안하지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우와 요시 미안해. 루이지에도, 우와 루이지도 한 번에 떨어져서 마리오가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트 레이스예요.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경주를 할 건데 가장 목적지까지 빨리 들어간 친구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을 잘 피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마리오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우와 굉장히 빨리 가는 마리오.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봐야 된다고 마리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장애물을 잘 피하고 있는데, 우와 정말 잘 피하고 있는데 친구들. 속도도 지금 빨라서 마리오가 1등이래요. 우와 이렇게 이쪽 이쪽 점점 장애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우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네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과연 누가, 동키콩이 두 번째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은 어떤 친구가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될까요? 지금 계속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는데 요시가, 루이지가 세 번째로 들어왔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지금 앞쪽에 친구들이 절벽에서 서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살아남는 친구가 승리를 하는 거래요. 이렇게 중간중간 움직일 때는 진동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고 있다가, 으악 루이지 미안해, 이쪽으로 가서 점프를 하고, 이렇게 이쪽, 과연 어디가 움직일지, 으악 마리오 떨어진다. 아슬아슬 지금 떨어지지 않아서 마리오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블록을 두드려서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앞쪽에 있는 블록이랑 똑같은 걸 이렇게 두드린 다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탈출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코파 버튼이 나오면 으악 그동안 모았던 버튼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파를 선택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대요. 이번엔 이렇게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파이어플라워만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네. 다시 이렇게 엉금이 등껍질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버섯으로 이렇게, 우와 다시 쿠파가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친구들. 우와 계속 쿠파가 나오다니, 마리오 좀더 힘내자고.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다시 계속 쿠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구들. 괜찮아 마리오 힘내라고, 이렇게 엉금이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다시 파이어플라워를 이렇게 계속 엉금엉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버섯만 나오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루이지가 먼저 성공을 해서 마리오는 탈출을 못하게 되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동키콩이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앞쪽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코인이랑 똑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앞쪽에 화면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요, 어느 쪽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엉덩방으로 꿍 하면 되고, 다시 여기서는 이쪽 동키콩이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과연 이번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림을 잘 보고 있다가 여기 요거 아니다, 하마터면 틀릴 뻔했는데, 여기 있는 이쪽도 아니고 여기 여기다 이렇게 마리오가 지금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꿍, 이거 아니었나봐요 친구들. 우와 잘못 누르면 이렇게 엉덩방아를 전기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잘 보고 있다가 여기 마리오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여기 그렇다면 여기는 이건 아니고, 여기도 여기 맞다. 우와 마리오가 지금 두 개를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인트볼 대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물감이 든 총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건데, 세 번의 공격을 맞으면 탈락을 한다고 하니까, 마리오가 이렇게 동키콩에게
공격을 하고 다시 이쪽. 마리오가 동키콩에게 다시 공격을 할 건데, 친구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잠깐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루이지에게 공격. 우와, 성공. 다시 한번 루이지에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우와, 루이지는 지금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친구들. 요시가 남았는데, 요시 이렇게 공격. 우와, 요시까지 공격을 해서 마리오가 1등이 되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봅슬레이 대결이에요. 지금 마리오랑 루이지, 그리고 요시와 동키콩이 이렇게 봅슬레이로 대결을 할 건데, 코인을 더 많이 먹는 친구가 승리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코인을 다 상대편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폭탄도 조심하고, 이번엔 이렇게 코인을 먹고, 우와, 폭탄 조심조심! 이렇게 폭탄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폭탄에 부딪히면, 우와! 코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번엔 괜찮아, 마리오.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동키콩도 지금 폭탄에 부딪혔는데, 우와! 아깝다, 아깝다. 여기 코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코인을 열심히 먹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우와, 코인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랑 루이지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부끄부끄를 찾는 게임이에요. 지금 마리오랑 루이지가 같은 팀인데, 이렇게 루이지가 빛을 비춰주면, 여기 마리오 가까이 가서, 여기! 이렇게 보석이 든 걸 찾고, 다시 루이지가 열심히 보여주고 있으면, 마리오가 같이 갔다가, 어디 있는 거지? 부끄부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다시 보석을 하나 획득을 하고, 여기서 요시 고마워, 내가 이렇게 먼저 가졌어. 지금 다른 친구가 불을 비춰줬을 때도 이렇게 보석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여기도 있다. 지금 이쪽 이렇게 마리오가 다시 보석을 획득을 하고, 이번엔 이쪽 이렇게 마리오가 열심히 갔지만, 여기도 이렇게. 우와, 이번엔 또 보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우와, 마리오가 또 한번 성공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마리오가 지금 열심히 보석을 찾아갖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루이지. 여기도 있다. 아깝다. 맞아, 하나 더 획득할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랑 루이지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모양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 슝 날아갈 수 있도록 공격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초록색 버튼을 꼭 눌러서, 다들 피하다니, 이번에 파란색 버튼을 누를 거라고. 지금 요시랑 동키콩이 날아갔고, 이번에 루이지 이쪽으로 먼저 공격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파란색, 이번에 파란색을 공격하고 바로 연달아서 열심히 잘 피하고 있는 루이지. 우와, 공격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축구 대결이에요. 지금 루이지랑 마리오가 공 위에서 이렇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리오 조금만 더 이쪽 지금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고 공 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와, 그래도 마리오가 먼저 1점을 획득을 했네요. 다시 이번엔 이렇게 이쪽. 루이지 잘하고 있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공을 보내라고. 안돼 안돼, 우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공을 우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막아서 이쪽 이렇게 뻥 공을 한 다음, 좋아 루이지,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우와, 조금만 더. 우와, 한 번 더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루이지와 함께 힘을 합치니 공을 더 잘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이쪽, 루이지 이쪽이라고. 내가 이쪽으로, 안돼 안돼,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쪽으로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공을 잘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와, 마리오가 멋지게, 우와, 다시 한번 또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지금 3대0인데 친구들, 이렇게 루이지 힘내서 우리 쪽으로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하자고. 우와, 다시 한번 또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지금 13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전이 아니고 이렇게 점수를 하나도 획득 밀리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으악, 안돼 안돼, 우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루이지. 휴, 지금 게임이 끝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팀이 4점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랑 루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킬러를 피해라예요. 지금 마리오에게 친구들이 킬러로 공격을 할 건데, 이렇게 킬러에 부딪히지 않도록 마리오 이쪽에 이쪽 이렇게, 으악, 이쪽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열심히 지금 잘 피하고 있는 마리오. 10초 정도만 버티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으악, 한번 부딪혔는데 마리오 괜찮아. 이렇게 이쪽 이렇게 잘 보고 킬러를 정말 많이 쏘고 있는데, 지금 마리오가 열심히 잘 피하고 있고, 이렇게, 으악, 지금 성공을 했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가시덤불을 피해서 무서운 용암을 피해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시덤불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으아, 동키콩 조심하라고.
이번엔 이쪽에서 요시가 벌써 떨어졌어요. 우와, 마리오도 떨어지다니. 이런, 지금 루이지랑 동키콩이 남아있는데 부딪히지 않게 잘 가라고. 우와, 루이지가 떨어지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동키콩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